안녕하세요. 유튜브 2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태용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시스템을 갖춘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작고 빠른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컴업 2020의 조직위원으로 있는 하나 드림플러스의 문효일 실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랑 이제 하나 드림플러스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실장 문효일입니다. 저는 한화생명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인 드림플러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언제부터 좀 왜 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화생명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인 드림플러스는 20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된 플랫폼인데요. 드림플러스 63 핀테크 센터를 오픈하면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63 핀테크 센터뿐만 아니라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 그리고 해외에는 샌프란시스코,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강남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63빌딩에서 시작해서 3개까지 이렇게 지사라고 해야 되나? 브랜치가 있는지 몰랐네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한국 내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외 사무소를 2019년, 2018년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나고 그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도 저희들도 같이 스타트업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 와보시면 단순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 있는 대형 커뮤니티 센터, 그 다음에 입주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센터, 그런 공용 공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에서는 이런 공용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실제 입주한 스타트업들끼리 또 모일 수 있는 기획자 모임, 창업자 모임, 이런 또 펑션별 모임들도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접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사무 공간이잖아요.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제 강남 사무실을 좀 합리적인 조건에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이 공간을 매개로 이제 같이 섞여서 이제 서로 적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서도 좀 시너지를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여태까지 해왔다. 사실 사람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이 왜 대기업과 협업을 해야 돼? 이제 대기업에서 이게 좀 안 좋게 뭐 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들도 많이 하고, 이제 또 반대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 왜 필요하지? 돈도 많고 인재들도 많은데 직접 하면 되지.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필요한 걸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왜 필요한지, 스타트업에게는 어떤 게 좋고, 이제 하나에는 어떤 게 좋고, 그리고 좀 사례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꼭 대기업과 스타트업만의 협업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도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도 있고, 또는 대기업이 학교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협업 파트너는 정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사실 저희 한화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입니다. 보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느냐, 또 잘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고 키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실행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실행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생각하면 그 다음날 만들어보고 시장에 던져보고, 대기업들은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기존에 해오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또 분석해야 되고, 사실 속도 면에서 스타트업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의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는 스타트업과 협업했을 때 저희들은 정말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금 더 빠르게 즉시에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정말 만들어낸 제품을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훨씬 더 큰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발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이 아니라 정말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그 자체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례로는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엑셀러레이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보험회사도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자동차도 점점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둘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최근에 저희 한화생명은 아니지만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화손해보험과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국내에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하고 같이 캐롯손해보험이라는 디지털 보험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컴업 2020 슬로건이 Meet the Future Post Pandemic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 드림플러스에서도 좀 협업을 하고 싶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분야가 또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주목하고 있으신 분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화생명은 지금까지 줄곧 핀테크 분야의 혁신 기업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언택트 서비스들을 많이 찾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헬스케어 분야, 그 다음에 저희 고객들이 좀 더 미래를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분야, 이런 분야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지금 여러 회차 진행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이제 헬스케어, 언택트 교육, 예,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번에 컴업 2020에서 다 어떤 교육 스타트업, 어떤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있나 찾아보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작년에 이제 하나 드림플러스에서도 컴업 2019를 참여하셨었잖아요. 이제 조직위원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셨는데 2020 전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갖고 계신 기대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11월이면 오프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작년에 첫 해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외 주요 이벤트들의 동향이나 또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일단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좀 일찍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를 한번 멋지게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준비해왔고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점으로 본다면 온라인이다 보니 해외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국내보다 해외 스타트업들의 지원이 더 많아서 정말 저희들도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저희들 컴업 2020은 글로벌 순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풀도 이번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정말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글로벌 수준의 투자자들도 멘토로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번에 컴업 2020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과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결과물이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면 훨씬 더 나은,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서비스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컴업 2020이라는 무대는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또 잠재적인 고객 모든 분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트렌드를 읽고 고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또 한 번 더 꽃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대기업 그리고 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컴업 2020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